어서 와. 그래. 그래. 이름? 이름? 강은서요. 강은서? 몇 살이야? 13살이요. 에? 13살이요. 에? 13살인데 이렇게 커? 6학년? 네. 우와, 은서 진짜 크다. 야, 크다, 너. 은서 운동하니? 저, 네. 그렇지, 운동선수야, 형이 딱 보니까. 수영했어. 그치? 어. 너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은서는? 아,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마짜리? 40만 원 정도. 어이구, 너? 40만 원 정도. 어이구, 너 40만 원 어디서 났어? 제가 부모님한테 심부름하고 동생 돌봐줘서 한 세 달 정도 모아서 엄청 노력해서 모은 건데 사기를 당했어. 6학년한테 40만 원이면 진짜 몇 년 모은 돈일 텐데. 얘 전부일 텐데. 네.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저 이 돈이 사라졌으니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이런 거 저런 거 판다고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사다가? 뭘 사다가? 핸드폰. 얘기 좀 해봐, 그 사기 과정을. 아. 제가 1년 정도 쓴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3개월쯤 전에 깨진 거예요. 전에 이러다가 손에 유리가 박힌 적이 있어가지고 다칠까 봐 제 용돈으로 바꾸려고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가가 한 70만 원 정도인데 4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이 핸드폰이. 의심을 안 했구나. 그래서 저 의심 안 했죠. 그래가지고 살려고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판다는 거예요. 제가 신분증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신분증도 다 인증해주니까 저는 믿었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탈퇴를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알아보고 있었는데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와서 혹시 그 사람인가 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인 거예요. 왜 탈퇴했냐 했더니 신분증 사진으로 보냈더니 그게 신분증 거래인 줄 알고 거기서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부장부 쪽에서.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길래 돈을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물건을 보내겠대요. 그때 밤 10시였는데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붙이겠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동네 편의점이 없대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주면 보내겠다고 해서 2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비가 18만 원이 나왔으니까 10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하고 택시비가 18만 원이 나왔으니까 10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하고 아니 근데 10만 원, 택시비 10만 원은 편의점이 있는 동네로 가는데 10만 원 들었다는 얘기야? 네, 8만 원 들었어. 아니 도대체 편의점이 내가 볼 때 전국 방방곡곡 없는 데 없이 다 있는데 어디를 갔는데 18만 원이 들지? 어디 마라도에도 편의점이 있지 않나? 편의점이 없나? 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비 7,000원이랑 저 때문에 계정을 하나 잃었으니까 계정도 제 계정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와야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저 대신 좀 말해달라고 카톡을 넘겨줬는데 엄마랑 그 사람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보고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연락을 했죠.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에휴. 그때 이미 느끼지 않았어? 은서야? 사기당했구나 느끼지 않았어? 알았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하는 혹시나 그냥... 해가지고 다 알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사과를 하고 이제 계정을 주면 보내주겠다 해서 사과 죄송하다고 하고 계정은 물건 와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계정 달라고 문자가 오고 있는 상황. 은서야, 이게 사람이 한번 씌우면 그런 걸 사실 의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당했지 않습니까? 아니, 핸드폰 알죠? 그게 뭐 마산에 있는 무슨 대리점에 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상해, 애매해. 뭐 보냈습니다. 무슨 버스로 이래더라고. 동서울 간대. 같이 마. 사기당했어요. 아무나 숨지를 내더라고. 그래도 갔어요. 한 5시간 했더니 우울한 목소리로 안 왔어 이러고 오더라고. 밥을 안 먹더라고. 억울해서. 뭐 다른 사기 뭐 들은 적도 있어? 네. 어떤 것도 있어? 친구가 핸드폰 원가가 140만 원인데 저거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60만 원 더 뜯겨서 200만 원 날렸다 하더라고요. 200만 원 날렸다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네 초등학교 2학년, 저 6학년인데 200만 원 어디 있냐? 2년 동안 모아서 샀대. 2년 동안 모았대? 네. 야, 진짜 그런가 당한 은서야. 이게 얘가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은 애기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은서는 그게 사고 싶은 마음에 걔가 뭔 얘기를 했어도 사고 싶어서 믿었을 거야. 네. 그지? 은서가 뭐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럼 그 사람이 너 초등학생인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네. 그런 사람들은 너희 같은 아이들을 노린단 말이야. 그치. 왜냐? 알거든. 내가 아무리 뻥을 쳐도 너는 그게 갖고 싶어서 내 말을 믿을 거라고. 네. 너 아까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몰래 또 했다며. 그거 봐. 아직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뭘 그렇게 사고 이러기엔 조금 어려.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엄마는 뭐래? 엄마는 네가 그렇게 말렸는데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고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 엄마는. 네가 그래놓고 왜 네가 우울했냐 이거지 엄마는. 네. 엄마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엄마 이거 70만 원짜리인데 4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이거 사도 돼요? 그러면 엄마가 무슨 판단을 해줬을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다 은서야. 했을 텐데 네가 하지 말라는데도 했는데 네. 그런데 은서가 뭐 이렇게 다운돼 있고 하니까 부모님 더 속상할 거 아니야. 네. 이제 전에도 거래를 몇 번 했었어요. 똑같은 거를. 근데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으니까 전 믿었죠. 근데 이제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쉽게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4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고 한데 은서한테 아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요번에 배웠잖아 은서가. 네. 그러니까 은서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또 생각해봐. 40만 원짜리 네가 받았는데 어? 그거 뭐 놓쳐가지고 깨져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 네. 그렇게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계신 우리 사기꾼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벼룩이 갈... 에휴 진짜. 그리고 이제 전국에 중고거래하는 초중고 성인까지도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는 사면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싸다? 의심 못 해야 되고 그 자체는 그냥 넘겨버리세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자, 은서가 상처 입은 거 어떻게 얘기가 될지 한번 보자. 아이고. 야, 맞지? 야, 이 사기꾼들 한 번에 가는 거야.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결국에 은서가 이기는 거야. 이런 사기꾼들은 이렇게 주저앉게 될 거, 피 흘리면서. 은서야, 기분 좋지? 네. 하여튼 사기꾼들은 올 장마에 벼락 맞을 거야. 아저씨가 기도할게, 알았지? 남한테 피해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은 벼락 아니면 장마에 휩쓸려 갈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알았지? 하여튼 더 늦기 전에 빨리 들어가. 네. 돈 모아서 이제
살 거 있어 꼭 부모님한테 허락 받고 사. 위험한 거는 하지 말고 절대로 알았지? 어? 항상 뭐 하기 전에는 부모님 허락 받고 네. 어?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해. 자, 안녕 은서야. 조심해서 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함부로 아무나 믿지 않고 부모님 말씀 들어서 이런 일 다시 안 당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기꾼이 뭐 이 방송을 본다면? 본다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여기 와서 슬픈 것도 많이 괜찮아졌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강은서.